지금 이제 대청호가 이제 거의 산란이 끝나고 산란 후기 패턴인데 이렇게 왔습니다. 큰 메스도 섞여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온다. 그렇지. 아, 이거 옆에 배스를 오는 줄 보였죠? 왔습니다. 왔어요. 볼링에 먹었습니다. 이야, 런커. 야, 물이 어마어마하게 맑구나. 아, 물 진짜 맑네. 자, 안녕하세요. 피싱로그 99.9의 박기현입니다. 대청호에 왔습니다. 제가 또 대청호를 1년에 꼭 한 번 촬영을 하러 오는데 오늘도 이제 대청호에 왔어요. 지금 이제 대청호가 이제 거의 산란이 끝나고 산란 후기 패턴인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산란 후기에는 대형댐에서 어떻게 낚시를 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대청호에 왔습니다. 일단 아침에 먼저 시작하는 루어는 터버트로 시작합니다. 피딩을 하는데 완전 연안에서 몰아서 맞습니다. 자, 자, 대청호 첫 배스. 자, 아침에 지금 일찍 나와가지고 아주 얕은 곳에 이제 타버터를 치는데 몇 번 뭐 던지지도 않았는데 바로 입질을 합니다. 지금 이 산란 후기 패턴은 산란은 빨리 마친 배스들이 이제 아침이나 저녁에 왕성하게 피딩을 하는 그런 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새벽에 조금 일찍 나와서 아주 얕은 곳에서 타버터를 치니까 과격하게 입질하네요. 산란은 완전히 다 끝났고요. 삐쩍 말랐지만 굉장히 힘을 쓰던 그런 배스였습니다. 자, 아, 이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루어는 이제 와퍼 플로퍼라고 뭐 대명사죠. 이제는 타버터의 대명사 중에 하나인데 75F 75 사이즈입니다. 어? 너무 작은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75 사이즈이긴 하지만 일단 비거리가 잘 나와요. 루어의 생명인 비거리가 굉장히 잘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몸체가 둥글게 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웨이트를 가지고 있고 워킹에서도 충분히 30m 이상을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용하기가 편하죠. 일단 여러 가지 그 타버터 종류가 있지만 와퍼 플로퍼는 그냥 최고의 액션은 던지고 감는 겁니다. 물론 이러한 액션을 줘도 되지만 가장 좋은 액션은 그냥 감는 거. 감아서 고기가 따라와서 물게끔 하는 그런 게 제일 좋은 액션이죠. 지금 이 시기 먹잇감들이 얕은 곳에 넓게 퍼져 있을 때 멀리서부터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끌어오는 루어가 잘 먹힙니다. 뭐 버즈베이트라든지 뭐 그런 것도 좋은데 버즈베이트는 싱킹이지만 와퍼 플로퍼는 플로팅이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포인트에서 조금 더 오래 액션을 줄 수가 있는 장점이 있죠. 잔해물이 많아가지고 지금
트로그가 들어간 자리가 굉장히 얕습니다. 뭐 수심 한 20cm. 이제 멀리서 던져서 피딩 모드로 지금 얕게 들어가 있는. 입질했는데 방금 제 차 때리진 않네요. 따라옵니다, 따라옵니다. 아 맞다. 작아 작아. 따라왔는데 작아. 작은 베스트들이 붙었네. 작아 작아 고기가. 프로그도 제대로 못 먹을 정도. 한 20, 30초반? 큰 베스트도 섞여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온다. 그렇지. 아, 이거 옆에서 배스가 오는 게 보였죠? 어, 이거 뭐야, 이거? 아, 난 네가 너무 싫어. 별로 안 좋아해, 너. 아, 이게 와퍼 프로퍼가 쫙 가니까 옆에서 샥 오더라고. 뽁 치길래. 아, 배스다. 했는데 큰 베스도 있구나 했는데 우리의 친구 가물치가 또 나왔습니다. 저는 가물치를 항상 만날 때마다 두드려 줍니다. 콩콩콩콩. 자 여기 보십시오. 이 앞에가 수심이 요거밖에 안 나와요. 네. 굉장히 저쪽부터 여기까지 다 얕게 돼 있고 뭐 모래사장이고 나무 몇 개 이렇게 있는 그러한 곳이지만 대부분 이제 저런 좋아 보이는 곳불이나 슬로프 저런 데서 먼 바다를 향해서 많이 날리신다는 거죠. 그러나 산란 후기 때는 아침에 굉장히 얕은 것도 한번 타버터나 뭐 그냥 던져서 감는 스피너 베이트 같은 것도 한번 공략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얕은 곳에 나와 있는 피딩을 위해서 아니면 밤새 새벽에 나와 있던 얕은 곳에 나와 있던 큰 베스들 그런 것 베스들이 입질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던지는 것도 여기하고 수심이 다를 바 없습니다. 30cm도 안 나올걸요? 근데 이런 곳에서 베스가 숨어 있는 경우가 있죠. 피딩 기운이 거의 다 떨어진 것 같은데 이제 그래도 아침에 우리의 친구하고 베스하고 만나서 다행이죠. 그래도 마름이 잘하네. 눈앞에 저 폐그물들이 많이 있는데 저기는 일반적인 타버터로는 공략을 할 수가 없으니까 프로그로 그냥 공략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는 이제 잘 걸리지가 않으니까.
자, 이 산란 후기, 산란 끝나는 이 시기. 대청우도 아마 올해 산란이 빨리 시작돼서 지금 이 시기는 거의 산란이 끝났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이 알고 있는 게 휴식기. 산란이 끝나고 휴식기를 가진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휴식기가 되면 깊은 곳으로 빠진다더라, 먹는 것도 안 먹는다더라,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만, 뭐 제가 봤을 때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얘기 같습니다. 제 경험상, 뭐 순전히 저 제 경험이지만, 제 경험상 산란이 끝나게 되면 체력이 굉장히 소모가 되는 건 맞고, 베스들은 그 주변에서 자기가 산란을 했던 그 주변, 숨을 수 있는 곳, 으슥한 곳이라든지 나무 아래라든지 그늘이라든지 그런 곳으로 주로 은신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걸 보고 이제 깊은 곳으로 빠진다 뭐 이제 그런 얘기가 있는데, 자기가 쫙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이제 숨어서 은신을 하다가 눈앞에 먹잇감이 지나가면 먹이도 먹고요. 뭐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는데,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게 저녁, 굉장히 늦게, 밤부터 새벽까지, 이때 굉장히 많이 움직입니다, 이 시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아침에 새벽 피딩을 보러 왔을 때 베스가 잡혔다면, 아마 그 베스는 밤이나 새벽에 여기서 왕성하게 먹이 활동을 하던 베스일 거예요. 그 베스들이 아침 피딩이 끝나게 되면 자연스레 다시 은신하고 있는 것으로 빠지게 되죠. 딱 지금 시기가 그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봄에 봄에는 저녁 피딩이 정말 중요하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시기는 이제 바뀌었습니다. 저녁 피딩보다는 새벽 피딩이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밤에 남아있던 그 잔재들, 100마리가 있었다면 아침이 되면서 80마리가 빠질 때 20마리 정도가 남아있는 그 정도 수준. 그렇기 때문에 그 새벽 피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물론 야습도, 야간 낚시도 잘 되는 시기가 이 시기죠. 아침 피딩이 완연하게 이제 시작되고 해가 이제 뜨면서 더워지기 시작하면, 이런 굉장히 얕은 곳에 있는 베스들은 주로 주변의 구조물이라든지 깊은 곳으로 빠지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할 때 얕은 곳의 피딩이 거의 끝났다 싶으면 과감하게 버리고 딴 데로 이동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새벽에 얕은 곳에서 빵빵 때리네 하다가 이제 해가 딱 뜨면 거짓말같이 사라지죠. 마름이 있네요. 대형댐에서 마름을 뭐 잘하긴 합니다만 되게 보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배수를 자주 하기 때문에 마름 보기가 쉽지가 않은데, 마름이 잘합니다 지금. 이 마름이 잘한다는 거는 이제 대청이 물을 겨우내 많이 빼지 않았다, 그리고 봄철 때도 지금 배수가 급격하게 진행이 안 됐다, 뭐 지금이야 물이 빠지고는 있겠습니다만은 초봄부터는 마름이 잘할 수 있는 이런 기질이 딱 완성됐기 때문에 잘하고 있는 거죠 지금. 아마 물 빠지면 다 저 마름이 다 죽을 거예요 아마. 이거 수달인데, 수달, 우리의 친구 수달똥이 수달 자리구만. 자, 저기 그 얕은 곳에 베스의 먹잇감이 되는 웨이트피시들이 지금 움직이는 게 눈으로 목격이 됩니다. 아마 저런 거를 먹으려고 밤부터 새벽까지 이제 베스들이 올라와서 웨이트피시 사냥을 하고, 이제 해가 뜨면 아침 피딩 기운이 사라지면 이제 빠질 겁니다 뒤로. 그럴 때는 이제 낚시 방법을 조금 바꿔야 되죠. 아침에는 굉장히 얕은 곳, 피딩 무드가 있는 그런 베스트를 노렸다면, 이제는 조금 더 스트럭처, 구조물이라든지 바위 뭐 이런 곳이 있는 곳으로 조금 빠져서 낚시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아, 여기는 청풍정 포인트라고 그 정말 멋진 정자가 하나 있죠. 그 유적에는 사적지죠. 네. 여기 들어가시면 안 되고 요 근처에서만 낚시하시면 돼요. 어, 물류권 직벽. 자, 일단 아침에 되게 얕은 곳, 엄청 얕은 곳을 이제 치다가 이제는 직벽 라인이 있는 청풍정 라인으로 조금 옮겼습니다. 해가 뜨면서 이제 고기들이 얕은 곳에서 이제 좀 빠지니까 이런 수직 직벽이라든지 구조물, 스트럭처 있는 곳으로 좀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서 와봤는데, 빅베이트를 쳐봤는데 일단은 올라와서 때린 그런 개체는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더 섬세하게 피네스한 채비로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눈물개가 지금 돌아다니는 게 많이 보이네요. 깊다, 엄청 깊어. 얼마나 깊으면 저었던지인데 이 앞에까지 그냥 라인이 오네. 와. 왔습니다. 왔어요. 볼링에 먹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볼링에. 아, 사이즈 좋아요. 러커! 자, 침피딩 끝나고 좀 구조물이 있는 곳, 직벽, 스트럭처 있는 곳으로 옮긴다고 해서 이제 청풍정으로 와서, 이게 완전 직벽이거든요. 거기서 제가 러버지그, 제가 직접 제작한 건데, 이 러버지그를 폴링을 시켜서 약 한 수심이 7, 8m 쯤 되는 것 같은데 폴링 시킬 때 거기 붙어있던 베스가 나와서 입질 했습니다. 야, 이거는 50이에요 50 런커. 이제 마르긴 했지만 굉장히 건강해 보이고 사이즈도 좋은 런커 베스가 나왔네요. 이겁니다. 이게 바로 산란이 끝나고, 이 얕은 곳 산란이 끝나고 그 근처에 숨을 수 있는 곳, 벽 이런 곳에 숨어 들어가는 베스들입니다. 제가 사용한 게 러버지그인데, 이 러버지그를 바닥에 붙여서 콩콩콩 찍어 오는 기법도 있습니다만, 이 러버지그의 가장 큰 위력은 내려갈 때 나풀나풀나풀나풀나풀 거리는 폴링입니다. 바닥을 질질 끄는 것도 좋지만 폴링의 러버지그는 입질이 엄청나게 잘 들어오죠. 그렇기 때문에 자유폴링, 프리폴링을 쭉 시키다 보니까 툭툭 하면서 쭉 갖고 갔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멋진 베스가 나왔습니다. 자, 대청호는 언제나 새로 반겨줍니다. 대청호 런커. 자,
산란 후기 구조물, 직벽 이런 곳에 중층에 딱딱 붙어있는 베스트를 러버지그 폴링으로 제가 잡아내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이 낚시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라인을 읽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보십시오. 원하는 포인트에 던져서 지금 러버지그가 이 제 라인을 끌고 갑니다. 폴링이 된다는 뜻이죠. 쭉 내려가요. 프리폴링이 되고 있습니다. 막 이러면서 내려가고 있어요. 라인을 끌고 가죠. 이때 한번 중층에서 슬쩍 잡아당겨줍니다. 이거는 이제 자리를 폴링하는 자세를 한 번 더 잡아주고 내가 컨트롤 할 수 있게 한번 잡아주는 겁니다. 그 다음 또 쭉 내려갑니다. 계속 폴링을 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입질이 있으면 바로 나와서 툭 하고 때릴 거예요. 쭉 끌려간다든지 아니면 텅 하는 느낌이 분명히 날 겁니다. 그래서 계속 폴링을 시키세요. 폴링을 쭉 하다가 지금 이제 라인이 멈춰 있어요. 선반은 내려가는데 라인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바닥에 닿은 거죠. 그런 다음에 바닥에 닿으면 슬쩍 한번 들어주십시오. 호핑을 해주든지.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폴링을 시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쭉 내려가고 다시 한번 툭툭 쳤다가 또 쭉 내려가고 라인을 또 보면 그 쭉 내려가는 게 보여요. 이때 비정상적인 속도로 내려가거나 아니면 툭 하는 느낌이 나거나 아니면 내려가야 되는데 안 가거나 라인이 이상한 데로 가거나 하면 이건 고기가 문 겁니다. 그런 식으로 공략을 하시면 될 거예요.